판란이란 말은 문법 판란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도 나오고 하암경에도 나오는데 법을 듣는데 여덟 가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판란 중생이라고 하죠. 문법 판란이라도 하고 난이란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판란 중생이라고 하고 문법 판란, 법을 듣기가 어려운 여덟 가지 어려운 중생들, 여덟 가지 좋지 못한 그런 경우를 문법 판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들, 지옥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면 불법을 배울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랬죠. 악귀에 태어나도 그렇고. 또 소나 돼지나 말이 되어도 불법을 이해할 수가 없지 않아요? 우이 독갱이라 속이의 경리끼라 아귀랑은 굶주린 귀신입니다. 배가 고파서 몸은 큰데 목구멍은 바늘기만 해가지고 고통이 심하고 기화가 막 몸을 태워요. 그런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세 가지 고약한 세계 사막도. 사막도가 들어갑니다. 문법 판란. 축생은 저런 동물세계, 동물세계를 소, 돼지, 말, 가축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인간의 태나도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간에는, 아까 저거 나오는 거. 여롱양맹 나왔죠? 맹롱. 금아. 아짜바이 이거죠? 예? 저기에 저 지리산 칠불사가 아짜바이란 바이 있죠? 벙어리 아짜. 거기 가면은 입 딱 봉하고 벙어리 같이 공부만 해야 돼. 그리고 굴뚝이 이겁니다요. 이 방을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 하는 아자로 지어서 그래서 아자방이라고 가죠. 이 자자까지 넣어가지고 아자방 지리산 칠불사에. 그러니까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면 뭐 공부 잘 못하잖아요. 업부 중생들이 그렇게 태어나죠. 맹롱, 음아. 인간이 되어도 맹롱, 음아 같은 거. 또 불전, 불우, 세지, 변총.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변제가 있고 총명해도 불법을 건너먹어가지고 불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정다산 같으니 정량용. 정량용 같으니가 백년 몇백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재입니다. 저서도 많고 지식도 많고 박학다시가지요. 그래도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천주교를 믿었죠. 이분이. 그것이 저 세지변총한 정다산이. 그런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도 있고 변제와 총명이 있어도 불법에 인연이 없으면 못 들어온단 말이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불전 불후. 부처님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태어나서 가불던지 부처님 뒤에 또 태어나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지 못하던지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네요. 우리는 불후에 들어가지요. 부처님 당시에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 말세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말세 중생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못했는지 그건 미지수라요. 부처님 당시에 다 태어나서 설법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불교를 좋아하고 화엄경 공부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불전불후라 해도 우리에게는 조금 해당이 덜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승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불후라도 상관없거든. 그건 말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네,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워주에 또 태어나면 안 돼요. 인간에 대한 겁니다. 이건 북구로주라는 세계, 북주 세계. 아이고, 여기까지는 인간이죠. 인간이 되어도 불구자가 병신이 되든지 병신이 안 되고 똑똑해도 이런 세지변총은 아주 똑똑한 거죠. 병신 아니고 그런 사람도 못 듣는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태어나든지 부처님 뒤에 태어나든지 부끄러주에 태어나든지 부끄러주 세계는 북주세계라요. 북주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가장 쾌락이 많은 세계입니다. 부끄러주라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했죠. 못했는데 부끄러주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살아봤자 70, 80, 100년 사는데 부끄러주는 천년을 살아요. 부끄러주 그 세계는 타가소도 없고 양로원도 없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어린애를 딱 낳으면은 어린애 낳으려고 하면 남녀가 서로 눈이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숲속에 가서 눈이 맞으면은 숲이 가리워 주면은 거기서 재미 보고 그래가지고 어린애를 낳으면 어린애를 뭐 열 달 동안 뱃속에다 품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 7일 만에 낳아버려요. 쉽게. 그러니까 그 저 산부인과 병원도 없이 그냥 저절로 쉽게 나가지고 또 어린애를 똥오줌 받을 것도 없거든. 기저귀 채우고 뭐 안 해요. 세탁빨래도 안 하고 길가에다 그냥 놔둬 버려 어린애를. 그러면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손가락을 입에다 한 번씩 이렇게 안마해 주면 그거 손가락 빨아먹고 불과 며칠 만에 또 성장해 버려.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슬하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타가소도 없지, 양로원도 없고 고아원도 없고 고아 같지만은 고아원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세계가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사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의식주 생활을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공장에서 생산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해요. 좋은 그 의식주가 풍부해요. 나무 과일 같은 거 다 먹고. 그런데 그 세계는 호강에 빠져가지고 부처님 법을 아예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거기에 가지를 안 하시죠. 사주세계 가운데 북주세계가 불법이 없어요. 그래서 동진보살을 삼주 호법이라고 가지요. 신장 그 투구 쓰고 계시는 동진보살은 삼주 호법 위태천존이라고. 신장님이라 동진보살. 동진보살의 친장님인데 그분이 경전에 나온 것 보면 삼주호법이거든. 새 고을에서만 새 주에서만
법을 보호해 불법을 보호한다. 삼주란 말은 북주를 제외하고 남주, 동주, 서주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남주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남선부주 우리 사는 세계를 남주라요. 오대양 육대주하고는 달라요. 오대양 육대주가 다 남주택이라요. 그러니까 동주, 서주, 남주, 북주 그렇게 해서 삼주입니다. 동, 서, 남. 북구로주 북주에는 불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불법을 보호할 신장님이 필요가 없거든. 우리한테는 이발소가 필요 없어요. 내 혼자 깎아버리니까 뭐 이발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와 같이 저는 신장님은 거기에 안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 못한 세계라요. 좋기야 좋지만은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이 못 된다 그 말이죠. 또 장수천, 장수천은 오래오래 장수하는 천국이라요. 천국이 좋은 것 아니라요. 부처님 당시 때는 좋아도 부처님 당시가 아닌 천국에 태어나면 별로 좋지를 못해요. 천국에 태어날 곳은 꼭 한 곳이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 외에는 태어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궁에 이것이 이제 태어나려고 가거든 도솔천 내원궁에 발언을 가시고 기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왕천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은 네 번째 하늘이요. 요게 제4 도솔천이요. 도솔. 도솔암이라고 있죠. 도솔천 내원궁인데 여기는 왜 좋으냐 하면 미륵보살이 계시거든요. 이 다음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거기 계시니까 여기서는 불법을 늘 들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좋은 선근 공덕을 심을 수가 있지만은 다른 천국에 가면은 복수용 하다가 쾌락을 누리고 수 말년 억말년 살고 의식주 생활을 뜻대로 되고 말이죠. 하나도 그리운 것 없으니까 불법을 아예 도를 닦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장수천이 안 좋은 거라요. 도솔천 내원궁은 제외하고 다른 천국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요. 기독교나 다른 천주교 마하메트 교나 다른 도교나 바라문 교 같은 데는 천국에 태어나기를 희망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도솔천 내원궁이나 희망하고 기회 천궁은 잘못하면은 복진 타락해요. 복을 까먹기가 좋지요. 천국에 가서 복수용 하다가 타락해요. 인간이나 저런 악도에. 그래서 그걸 팔란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도하고 인간하고 천상 이렇게 해서 팔란이죠. 하암경 법문은 그런 것도 불문에 붙입니다. 하암경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보거나 듣거나 했다면 그것이 종자가 되기 때문에 팔란까지라도 십지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팔란 중생도 하음 법문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십지의 그런 가장 십지보살, 십지보살의 제일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 말이죠. 알고 수행함이 신의 행징이죠.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자기 몸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이 하지요. 일생의 광급의 과유를 원성한다. 자기 자신이 노력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애도 자기가 낳아야지 대신 낳아줄 수가 없지요. 자기가 해야 돼요. 똥이나 오줌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배설해야지 그건 대신 못하죠. 비서가 아무리 있어도 죽는 것도 자기 혼자 죽여야 되고
이 세상에 나올 적도 자기 혼자 나왔지. 그래서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일생에 광겁의 가유를, 일생 동안에 광겁이라는 것은 많은 겁입니다. 겁이란 말은 세월이죠. 광겁은 가겁이라요. 많은 겁. 겁이란 말은 겁파를 줄인 말이죠. 겁파. 인도 말에 겁파란 말이 있는데 겁파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겁이란 말은 인도에서 장시간을 말합니다. 긴 시간을 겁이라고 해요. 수말년 수, 억말년 되는 거. 광겁이란 것은 이 광자가 많을 따자와 같아요. 많은 겁. 성불을 하려면 삼아승지겁을 가꿔야 되는데 삼아승지겁이라고 하면은 천지개벽을 수천 번 해요. 천지개벽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렇게 많은 세월을 두고 닦아야만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하엄경에서는 단박에 성불한 것도 있어요. 선지동자가 일생에 53 선지식을 친견하고 성불했지 않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일생에 다급 동안 닦아서 성불할 것을 일생에 성불할 수가 있다 이거죠. 과유란 말은 과유는 불과, 부처가 되는 것을 불과라고 합니다. 불과의 지위, 부처의 자리를 지위라고 해요. 왕이 되면 왕이라고 가듯이 부처가 되면 불이. 어짐의 것이 이제 공부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받는 것도 학위라고 하지요. 그와 같이 과란 말은 불과를, 부처가 되면 열매가 결과를 이룬다 해서 불과라고 합니다. 보살이 되면 인이 되고, 보살은 인이 되고, 인은 바로 보살이고, 보살집은 인이 되고, 과란 것은 보살이 성불할 때 부처가 되면 과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꽃이 피해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이 과지요. 보살 때, 발심할 때가 꽃이 핀 거고요. 그런데 하엄경 법문은 얼마나 위대하든지 일생 동안에 많은 겁을 두고 닦아서 성불하는 부처의 자리를 일생에 원만히 이룬다 말이에요. 원성한다. 백천 중류에는 바다가 가장 으뜸이고, 백천 중류란 것은 백가지, 천가지 모든 흐름, 개울물, 떠올물, 시냇물, 강물 할 것 없이 하천물, 거기에는 바다물이 가장 최고 크고 어띔이죠. 삼나 만상에는, 우주 만유에는 허공이 가장 위대하다. 허공보다 더 큰 게 없죠. 세계가 아무리 커도 허공 안에 있지 않아요? 일체 성현 중에는, 일체 성현, 고공자니, 배행자니, 노자니, 장자니, 소크라테스니, 예수니 말이지, 또 마하메트니, 묵자니, 그런 일체 성현 가운데도 부처님이 가장 어띔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성중성이라고 합니다. 불을 성중성이라고 해요. 성인 중에도 최고 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성중성 또는 천중천, 인중인. 부처님은 성인 중에도 최고 가는 성인, 하늘 가운데도 최고 하늘, 사람 가운데도 최고 사람. 이 세상에 부처되면 더 이상 될 게 없어요.